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잘쌤입니다. 인대가 늘어났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인대 손상과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삐끗하는 경험을 한 번쯤 하게 되잖아요. 저도 고3 때 대학 진학을 한번 삐끗했어.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손목, 팔꿈치, 무릎, 발목까지 삐끗하게 되는 삐었다, 접질렀다 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붓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죠. 근데 엑스레이는 괜찮다 그래요. 그럼 왜 아프지? 아마 인대가 늘어났을 거라고 하면서 부목하고 약 먹고 쉬면서 무리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인대가 늘어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치즈처럼 이렇게 쭉? 그럼 이건 어떨 때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안 한다면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대가 늘어났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뭐야, 의사 선생님이 인대 늘어났다 그랬거든요. 붕 떠있는 대퇴골과 경골을 안정적으로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 손목이나 발목에 과도하게 많은 뼈 조각들을 안정적으로 잡아줌으로써 힘을 받쳐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대들.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해서 흔들림이 없게, 관절이 불안하지 않게 꽉 잡아서 버텨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프로프리오셉션,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느끼게 하는 센서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섬유 조직으로 만들어져서 관절에 어떤 방향으로 과도한 힘이 주어졌을 때 그걸 버팅겨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대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인대의 역량을 벗어나버리면 인대는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찢어짐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렇게 늘어나서 헐렁헐렁거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대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서 왜 의사들은 인대가 늘어났다고 설명을 할까요? 인대 손상은 의학적으로는 스프레인 또는 테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스프레인은 아시다시피 염좌를 말하거든요. 염좌는 stretched or torn, 당겨졌거나 찢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테어는 파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찢어진 거거든요. 사실 이 두 가지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인대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염좌, 완전히 찢어질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파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인대의 염좌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인대가 늘어났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대가 늘어났다는 표현은 아마도 스트레치드라는 뜻이 당겨졌다,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손상되었다 라고 해석되어지는 것이 맞는데 처음에 이게 늘어났다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고 그게 퍼지면서 쭉 사용되어져 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에서 인대가 늘어났다 혹은 인대 염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인대의 부분 파열 혹은 찢어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대 파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찢어졌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목 접지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발목을 안쪽으로 접지르면서 다치게 되죠. 이거를 앵클의 인버전 인저리라고 하는데 주로 발등이나 바깥쪽 복숭아뼈 주위가 붓고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병원에 오면 우선 엑스레이를 찍게 되고요. 접지른 거 외에 큰 충격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아마 엑스레이는 정상일 겁니다. 근데 왜 찍냐? 엑스레이는 혹시 동반되었을지 모르는 뼈 손상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겁니다. 인대나 힘줄 같은 조직은 엑스레이에서 안 보여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괜찮다고 해서 그럼 왜 아프지? 라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뼈에는 이상이 없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대의 손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죠. 발목을 안쪽으로 접지르게 되면 주로 전거비인대, 후거비인대, 종비인대를 많이 다치게 됩니다.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이게 처음 다친 건지 아니면 이전에도 몇 번 접지른 적이 있는지 동시에 몇 개의 인대가 다쳤고 또 얼마나 찢어졌는지에 따라서 부목은 얼마 기간 동안 할지 목발을 짚어서 체중 부하를 줄여줄지 말지 약을 얼마간 먹고 어떤 재활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를 처방하고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완전 파열, 인대가 완전히 끊어져서 서로 떨어져 버린 경우 전방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가 흔하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재건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이어붙여줍니다. 수술을 안 하면 그냥 그 인대는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기능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이전보다 어려움이 생기고요.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 같은 노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환들도 더 빨리 찾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부분 파열, 인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은 컨티뉴이티가 유지되는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이게 물론 어느 관절의 인대인지 몇 퍼센트나 파열됐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진행을 하죠. 이 재활치료를 진행함에 있어서 환자의 성별, 나이,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운동선수인지, 취미로 어떤 운동들을 주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 더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하고 치료 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인대의 완전 파열이다 라고 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인대가 늘어났다 라고 하면 대부분 수술을 하지 않고 안전과 재활치료를 통해서 자연치유를 도모하게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대부분의 조직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단지 속도의 차이가 극명하죠. 인대나 힘줄은 그 속도가 매우 느린 편에 속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대 자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상생활 할 정도 된다 싶으면 거의 나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4주에서 12주에 걸쳐서 지속적인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 뒤로도 1년까지 파열된 부분의 인대가 계속 덧대지면서 완전 회복까지 가게 됩니다. 단지 우리 몸은 보통 인대의 최대 탄성의 약 50% 정도만 사용하기 때문에 금세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없게 보이죠. 그렇지만 달리기를 하거나 조금 무리한 동작을 하게 되면 불편감이 느껴집니다. 왜 아직도 불편하지? 왜 이렇게 안 낫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안 낫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다 나았을 거라고 생각한 게 잘못된 거죠. 거기다가 한 번 다치면 더 약한 힘으로도 더 쉽게 인대가 찢어질 수가 있어서 조심조심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이 다친다는 게 생각보다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저와 같이 이런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치면 안 되겠다. 네, 사실 이게 정답이죠. 다치지 마십시오. 인대 염좌 이후에 부목을 대고 안정을 취하면서 재활치료를 꾸준히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기부스로 4주에서 6주까지 고정해놨다가 풀고 나서 그때서야 조금씩 걷고 하면서 재활치료를 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고등학생 때 발목 인대를 다쳐서 기부스하고 목발 짚고 다니다가 6주 정도 뒤에 풀었는데 걸으려고 하니까 발을 디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파서. 요즘 치료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재활치료를 최대한 앞당기는 조기 재활을 하는 것이 예후에 좋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대 손상에 기부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스플린트를 하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부목인데요. 평소에는 고정을 해놓고 필요할 때는 떼서 초기부터 재활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목 같은 경우에 보통 2주 정도 스플린트를 하고요. 목발을 짚지 않고 처음부터 체중 부하를 하는 경우도 많고 붓기만 가라앉으면 바로 관절 운동을 비롯한 재활치료들을 시작해서 주변 조직의 추가 손상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회복기간을 최대한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조기 재활치료의 중요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유 수용성 감각, 프로프리오셉션. 우리 몸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느끼게 하는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 발목을 접지르게 되면 이 센서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한번 접지르면 그 이후에 자꾸 접지르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인대가 계속 조금씩 찢어지게 되고 원래의 탄성을 점점 더 잃어가게 되면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조기에 재활치료를 통해서 이 고유 수용성 감각을 회복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손상을 막아주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대를 다치게 되면 물론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혹여나 다치게 되면 발을 뭐 디딜 수는 있으니까 일상생활은 뭐 가능하니까 하면서 집에 계시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초기 재활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요하겠죠. 예후가 달라지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운동 능력이 그리고 기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다치지 마시고 즐거운 러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